오 마이 갓. 잠시만요 여러분들, 저 지금 사기당했어요. 저 지금 사기당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세팅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까지 다뤄보지 않았던 아주 독특한 시민차 한번 리뷰해볼 거예요. 시민차인지 모르겠지만 인터넷 레드 모터스포츠 이쪽에 보시면 인승의 하이잭 카멜리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격은 10만 달러, 굉장히 저렴한 가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동성 주행 같은 경우는 최고 속도, 마찰력은 좋은데 여기 있는 두 가지 가속력, 제동력이 상당히 형편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파란색으로 주름 클릭, 이게 하이브리드 차라면은 이제 초반 가속도 좋아야 되고 휘발유가 들어간다면 최속도 높아야 되고, 단점이 없는 차가 될지 아니면 모든 게 단점이 되는 차가 될지. 이 자동차 왠지 모르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또 처음 보는 그런 디자인이에요. 뭐지? 뭐 이렇게 생겼지 이거? 아니 차 라인이 왜 이래 이거? 자, 전면부를 보시면요, 일단은 눈덩이가 되게 큰데 위쪽에 쌍꺼풀 진하게 있어요. 안구가 두 개 이렇게 있고, 그리고 프론트 그릴 같은 경우는 뭔가 입처럼 이렇게 살짝 웃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와 뭐야, 옆 라인 앞쪽은 이렇게 많이 위에 올라와 있는데 뒤쪽으로 할수록 스무스하게 빠지는. 그리고 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굉장히 큰 것을 박아놨고요. 디자인 나쁘지 않습니다. 이뻐요. 어 천장 뭐야 이거? 어 천장에 지금 태양 전지가 붙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쿠페 라인 훌륭해요. 아니 어떻게 10만 달러에서 이런 라인이 나올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뒷모습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이뻐요. 이 뾰족뾰족한 테일램프, 그리고 가운데 뭔가 이제 마세라티처럼 필기체로다가 이 엠블럼 박아주고 이쁩니다 이것도.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이거 윙이죠? 스포일러도 달려있다는 사실. 이동산 5돌기 때값 삑! 그렇지. 와우. 아니 여러분들, 이 자동차는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알고 있는데 엔진은 이렇게 커. 트렁크 같은 경우는 사람이 들어가진 않을 것 같고 그냥 적당히 넓은 트렁크예요. 자, 그러면 엔진 시동 한번 켜볼게요. 소리가 안 들리는데? 자, 여러분들 배김이 안 들려요 지금. 아니 이거 엔진 작동이 안 되나? 이 벨트도 안 들어가고. 이 사람들 나를 속였다고 지금. 오 마이 갓. 잠시만요 여러분들, 저 지금 사기당했어요 여러분들. 인터넷 레드 모터스포츠 하이잭 카멜리온 전기 하이브리드 호화 스포츠 세단입니다. 심지어 세단도 아니잖아. 아니 스포츠카잖아. 세단이라며. 낫게 봐요. 자, 구동 방식은 후륜 구동? What? 후륜 구동? 후륜 구동? 후륜 구동? 다음에는 이 녀석의 직진 성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출발! 스타트! 얘가 아까 제어 봤을 때 가속력이 한 칸 조금 넘었죠? 한 칸인가 두 칸인가? 일단 운전 자체는 가볍고 좋아요. 대신에 속도가 안 날 뿐이지. 지금 보시면은 80마일 날 것 같은데 90마일 정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기판 오른쪽에 90마일. 자, 다음에는 핸들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오른쪽! 나이스 샷! 여러분들 근데 핸들링 진짜 사기적이에요. 이거는 10만 달러가 아니야. 왼쪽 나이샷. 왼쪽 굿. 아니 원래 보통 전기차가 핸들링이 안 좋잖아요. 자동차가 무거워서. 얘는 또 전기차인데 가벼워. 여기서 속도 줄이고 유턴. 와 핸들링 진짜 깔끔하다 이거. 자,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구도 풀업, 브레이크 풀업, 엔진 풀업. 그 다음에 머플러 같은 경우는 종류가 두 가지,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후드도 종류가 두 가지, 이중 배기 구멍 후드. 자, 경적은 아무거나, 조명, xenon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네온 색상은 조직 달아드릴게요. 번호판 풀업. 그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레이스 옐로우, 그 다음에 펄 광택, 프로스트 화이트, 그 다음에 조직 상징 킹 이거 넣어드려야죠. 그 다음에 지붕 같은 경우는 개조하려면은 태양 전지가 사라집니다. 개조하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스포일러 같은 경우는 하이레벨 스포일러,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터보 장착 완료. 아니 전기차가 터보가 또 있어? 그 다음에 휠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을 거고요. 타이어만 볼게요.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조직 연기 달아드리겠습니다. 창문은 리무진.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자, 여러분들 다음에는 드래그 레이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상당히 멋있는 자동차들이 많이 모였어요. 아네실라지 레트로 커스텀, 오베르마트 오라클, 바이서 네오, 코일 라이덴, 페놀라 쿠즈, 브라보더 할링 헬파이어, 오셀럿 버처, 에펙터 수라노, 바피드 아포칼립스 인폴라이터, 도로티 투리스모 R, 베가시 젠트로노, 아네실라지 레트로 커스텀, 오셀럿 버처, 엠페러 벡터, 딘카제스터 클래식, 비스터 네온, 오베이엄스 EGT, 그로티 이탈리 GTO 스팅거 TT. 참가자는 아니죠? 준비하시고 투척! 가자 출발 스타트!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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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전기차의 힘! 전기차의 힘! 지금 속도가 꽤 잘 안 나는군요. 뒤를 보시면은 자동차가 몇 대 없어. 오 마이 갓.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내 뒤에 지금 3명 있는데? 18등! 21-3 18 맞지? 18등인가? 자, 여러분들 여기서 길거리 레이스를 갈 건데 여기서부터 놀이공원 롤러코스터 앞까지 달릴 겁니다. 이번 레이스에서는 내가 이기고 싶어. 모든 기술 허용. 준비하시고 출발! 가자,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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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바로 갑니다. 바로 왼쪽으로 돌아야 돼, 왼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왼쪽! 브레이크 성능 굿! 들어와주시고, 이쪽으로. 사람들, 아, 여기 길 맞아, 근데? 잘못 들은 거 아니지? 길 있죠, 여기? 어, 길 없으면 진짜 큰일 날 뻔 했네. 날아오시고. Oh my god, bro. 오, 트럭! 아니 볼카님 벌설등이야? 아니 도대체 경로를 어떻게 하셨길래 저렇게 빨리 갈 수 있는 거지?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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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탔 8등 9등 미션 컴플리트. 자 19명 중에 9등 오프로드 성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른쪽에 있는 표회전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저희 멤버를 보시면은 아까랑 자동차가 비슷한데 조금 바뀌었어요. 출발! 갑시다. 바로 살 타야지 이렇게. 오프로드 스타트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이게 후륜이라서 방금 살짝 미끄러졌어요. 직진. 아 근데 살짝 미끄러진다. 역시 핸들 꽉 잡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차체가 살짝 돌아갑니다. 이렇게 오프로드 성능은 그냥 쏘쏘 시민차 수준입니다. 여기까지 미션 클리어 8등 땡땡땡. 자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짓고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잭 카멜리온 모순이 굉장히 많은 차예요. 하지만 성능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100,000면 나쁘지 않은 가격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